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정샘물입니다. 오늘은 전에 알려드린 키7을 기초로 하는 베이스 메이크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메이크업에서는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베이스만으로 입체적인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됩니다. 다들 집중해서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설명드릴게요. 베이스에 적용되는 키7 첫 번째는 작고 입체적인 얼굴을 위한 띤앤띡 법칙입니다. 얼굴 부위에 따라 피부 두께에 따라 제품의 양과 사용 방법을 다르게 해야만 얼굴이 입체감이 생긴다는 이론입니다. 광대에서 턱까지 연결되는 V존은 얼굴에서 피부 두께가 가장 두꺼운 띡존으로 제품이 가장 먼저 올라가고 많이 발리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도톰해야 얼굴의 볼륨이 살면서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눈가, 입가, 미간이 있는 스타존은 피부 두께가 얇고 표정이 많이 지어지는 부위로 주름이 쉽게 생깁니다. 때문에 제품을 소량 사용해야 하고 바를 때도 힘을 빼고 펴발라 주어야 합니다. 이마와 콧대의 T존은 피부 두께가 얇으면서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어서 유분이 쉽게 올라옵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시 양을 적게 하고 이 부위는 유분을 정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론을 설명했으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베이스의 첫 번째 단계는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하나만 사용할 때는 충분한 양을 사용하지만 베이스 단계에서 다음 단계 제품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을 경우에는 얇게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퍼프를 사용해서 얇게 펴바르고 있습니다. 퍼프의 엣지를 활용해서 굴곡에도 꼼꼼히 발라주고 있어요. 이렇게 잘 펴발라야 다음 단계에서 뭉침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파운데이션 단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것이 파운데이션 컬러 선택입니다. 목의 컬러를 고려하지 않고 얼굴만 고려한 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과 얼굴에 경계가 생기면서 얼굴만 동동 떠 보이거나 커 보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컬러 선택 시에는 반드시 목의 컬러를 확인하고 파운데이션 컬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컬러를 선택한 후 얼굴에서 가장 도톰한 부위인 V존부터 시작해 볼게요. 파운데이션 적당량을 덜어냅니다. 브러쉬에 충분히 고르게 묻혀주세요. V존부터 펴발라주세요. V존은 제품의 양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힘을 주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용물이 잘 퍼집니다. 눈가, 코 주변, 입가는 힘을 빼면서 살살 펴주세요. 이마로 올라오면서 스치듯이 살살 펴줍니다.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얼굴 외곽을 스치듯이 발라주세요. 얼굴과 목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부위전부터 볼, 눈가, 코 주변, 이마, 눈두덩, 외곽까지 점점 파운데이션 양은 줄면서 발라지겠죠? 즉, V존이 가장 많이 발리고 외곽이 가장 적게 발려질 거예요. 이렇게 얼굴 부위에 따라 양을 달리 사용해야 얼굴이 입체적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컨실러입니다. 브러쉬로 커버할 곳을 꾹꾹 누르고 살살 펴주면서 주변과 블렌딩합니다. 작은 브러쉬로 다시 한번 결점의 중앙 부위를 커버해 주세요. 큰 브러쉬로 꾹꾹 누르면서 블렌딩 해줍니다. 작은 브러쉬로 결점 중앙 부위를 다시 한번 커버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컨실러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컨실러를 한 부위가 부각되지 않게 주변과 블렌딩하는 것입니다. 결점이 진하지 않은 부위는 큰 브러쉬로만 커버해 줍니다. 베이스의 두 번째 키세븐 법칙은 웜앤쿨이에요. 보색을 사용하여 피부색을 균일하게 하는 이론으로 얼굴을 생기있고 어려보이게 해줍니다. 뺨, 코 주변, 웜존은 보색인 쿨 컬러로 커버해서 피부색을 맞춰주세요. 눈가, 입가, 미간의 쿨존은 보색인 웜 컬러로 커버하여 피부색을 맞춰주세요. 이 쿨존은 스타존과도 중복되는 부위예요. 쿨존부터 진행해 볼게요. 오렌지 등의 웜 컬러를 선택합니다. 다크서클 주변에 얇게 펴발라주세요. 다크서클 존과 볼의 경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크서클 부위로 올라오세요. 피부색으로 맞춰지는 것이 보이시나요? 아주 얇게 펴발라 주어야 뭉치지 않습니다. 쿨존은 스타존과 겹치는데요. 스타존은 피부 두께가 얇아서 제품을 얇게 발라주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죠? 눈두덩이도 톤을 맞추기 위해 얇게 한번 펴바릅니다. 잘 안 펴지는 곳은 손가락을 사용해서 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 이 모델은 입과 미간은 커버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 생략해 줄게요. 다음은 파우더 단계인데요. 파우더의 역할은 T존의 유분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이 얇게 발라진 스타존의 부족한 커버를 보완하고 주름 사이에 파운데이션이 끼지 않도록 정돈해주는 것입니다. 파우더를 브러쉬에 고르게 잘 묻히고 양 조절을 합니다. T존부터 톡톡 두드리며 매우 가볍게 스치듯이 발라주세요. 이렇게 바르는 이유는
파운데이션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텁텁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스타존의 눈가도 가볍게 펴바릅니다. 파우더 단계에서는 힘의 조절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콧방울은 메이크업이 쉽게 뭉치고 벗겨지기 때문에 힘을 최대한 빼고 사용해 주어야 합니다. 입과 턱도 한번 쓸어주면 얼굴의 중앙선이 파우더 처리되어 깔끔하게 정돈되어 보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기초가 탄탄해야 무너지지 않듯 메이크업도 기본인 베이스가 탄탄해야 그 다음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도 아름답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혹은 이해가 안 되는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참고해서 설명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꼭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